빅빅빅 탑파이어 쇼 짙은 음색의 소유자 민지의 무대로 이 시간 문을 엽니다. 계속해서 한 곡 더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돈질 한 곡 들려드리겠습니다.
욕심을 부리지 마니 백년도 사는 안녕하세요. 터키TV 탑 가요쇼 MC 손빈. 저는 소유담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유담 씨. 네. 유담 씨는 평소 걷기 운동 많이 하세요? 하루에 한 시간 정도는 걸으려고 노력하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아, 그래도 하죠? 열심히는 하고 있습니다. 네, 아주 좋은 습관입니다. 정말 네. 걷기 운동이 정말 최고 좋대요. 네. 네. 자, 연구에 따르면 아침 식사 전, 즉 아침 공복 전에 운동을 하면요, 체지방을 네. 20%나 소모를 시킨다고 해요. 그래요? 근데 그때가 살이 이제 제일 많이 빠진다 이 말이죠. 네. 자, 오전에 운동을 하는 게 이 효과가 좋다고 하는데요. 여러분께서도 잠깐 짬을 내서 이 오전에 한번 걸어보시면 어떨까 싶네요. 그래요. 오전에 또 햇빛도 안 뜨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죠? 네, 이번 무대는 무대에서 달콤한 향기가 솔솔 풍겨져 나오는 것 같은데요. 자, 이상범 씨의 무대 여러분 함께 하겠습니다. 꽃나비가 되어 날아가볼까 그대 품에 안기고 싶어 살랑살랑대며 외면한 당신 내 품에 돌아와줘요 이오빠 내게 온 것이나 길이 멀어 모더나 되어서 날아와줘요 내 사랑 꽃나비 사랑 꽃나비가 되어 날아가고파 그대 품에 안기고 싶어 단들단들 부는 바람에 실어 내 사랑 전해주고파 이번에게 모도시나 길이 멀어 모도
나비가 되어 날아가고파 그대 품에 안기고 싶어 달랑달랑 대며 외면한 당신 내 품에 돌아와줘요 수업판에 내게 멀어지나 길이 멀어 멀어나 되어서 날아와줘요 내 사랑 꽃나비 사랑 야야야 나는 알아요 당신의 마음을 꽃나비가 되어서 날아와줘요 내 사랑 꽃나비 사랑 내 사랑 꽃나비 사랑 이번에는 여러분들 요즘 굉장히 힘드시죠? 이럴 때 힘드는 노래 인생은 세옹지마 보내드리겠습니다. 달에 불리듯이 가는 세월은 너의 사랑 나의 정이지 어찌 어찌 그렇게 좋은 날만 있을까 개였다 흘렸다 흘렸다 개였다 우리의 인생살이 인생은 계속해서 청의 무대 함께 하시고 애로와 둥둥 참 사랑이로다
스승들 그래도 좋단다. 끊임없이 도전하는 의지의 사나이, 이양수의 무대입니다. 사나이의 힘. 상처받고 아픈 사람들 아끼며 살아왔지만 내 상처는 아물지 않아 나도 이젠 행복하구나. 이곳 세상 혼자 살기에 외롭고 힘들지만 내 가슴에 지나간 일 모두 잊어요. 당신과 나의 우리의 행복 지금부터 만들어 가요. 받고 아픈 사람들 아끼며 살아왔지만 내 상처는 아물지 않아 나도 이제 행복할 거야. 이 멋진 세상 혼자 살기에 외롭고 힘들지만 내 가슴에 사나이 가는 길 순정을 담아 멋지게 살고 싶지만 더 큰 뜻을 품고 사는 나의
지금과 나의 우리의 행복 지금부터 만들어가요 지금부터 만들어가요 노래로 떠나는 추억여행 그때 탑 가요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요 정말 음색이 귀에 쏙쏙 박히는 아주 매력적인 가수분이 준비하고 계십니다. 바로 이수진 씨가 추억의 무대로 찾아오셨다고 하네요. 네, 이수진 씨가 오늘 준비하는 노래는요 조미미 선생님의 서산 갯마을입니다. 이 노래를 들으면 바닷가 마을이 이렇게 떠올리게 되는데요. 네. 자, 갯마을에서 굴을 따는 아낙네들의 모습이 선이 그려지는 그런 노래잖아요. 그러게요. 이 원래 서산이라는 곳이 굴로 굉장히 유명한 곳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배경이 담겨져 있어서 더욱 정감이 가는 노래가 아닌가 싶네요. 네. 자, 그럼 어서 만나볼까요? 자, 짭조름한 이 바다 내음이 그려지는 노래. 이 조미미 씨의 서산 갯마을. 오늘은 이수진 씨의 음색으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곡입니다. 뜨는 해 보내드리겠습니다.
소리 데려다 준 걸 마음은 그대로인데 자꾸만 자꾸만 미련만 남네 아쉬움 남기고 흘러간 세월 사진 속 매력적인 허스키 보이스 전설 씨의 무대입니다. 해운대 영가. 춤을 추고
봅니다. 왔다가 사라지는 정만 주고 떠나가는 얄미운 바람입니다. 살며시 다가와서 잡을 수 없는 바람 갈대 같은 슬픈 사랑 남기고 떠나버렸죠. 살며시 다가와서 사랑을 남겨두고 말없이 말지 날 매울려 살며시
이게 마칠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요 이 마지막 무대에 과연 어떤 분이 준비하셨나 궁금하실 텐데 여러분들의 사랑을 변함없이 받고 계신 따뜻한 가수 베이로 씨의 무대를 전해드리면서 이만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하시며 사시던 우리 언니가
보고 싶네요. 이 자식 참나도 길거리에 난 못해온 길 왔냐 못해온 길 왔어 안겨주던 Yeah.